거룩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알기 쉽게 육화 원칙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죄의 자녀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같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같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섬기라는 말씀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 희생을 드리라. 즉, 절기날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섬기게 하라 말이 절기를 지키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를 신약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를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녀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인데 이제는 희생을 드리게 하소서.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 희생을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에서도 희생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는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섬기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 목적 즉 군의 목적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하는데 희생을 드리는 절기는 언제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섬기는 날 이 희생을 드리는 날은 언제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공포하여 성회로 삼으라고 명하신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등하는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예.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그날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하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지키라고 명하시고 있는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성해로 공포하여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 복을 주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날. 그래서 저는 이 날에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날에 갈 때 옷은 무엇을 입을까? 이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실까? 얼마나 이 날은 주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 있는 날이라.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이 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여러분들이 다 그 복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신중의 신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언약 체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전 회중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언약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3일을 예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제3일 아침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십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반포했는데 그 언약이 곧 십계명이며, 언약이 십계명이며,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데, 이 언약이 여기서는 대표적인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반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 십계명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은 하나님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은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신 이 날의 복이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부터 철저히 가르쳤어. 하지 말라는 이것이 절제가 되면 이제는 하라는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지금 다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그렇습니까? 요구하는 것, 경외하여, 경외하는 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 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섬기는 것이나 경외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도를 행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 사랑하는 것,
괭이하는 거. 다이 말씀들이 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자녀의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부모 줄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 되라고. 네 인생 행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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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고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성회로 공파하여 그날은 모든 백성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생 곧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안식일의 이러한 의미가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인 안식일의 목적과 출애굽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목적이 출애굽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점에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호렙산에서 받은 계명 곧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12절에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 거룩하게 하라.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 이 날에 거룩하게 한 이 사람의 간구하는 기도와 도와달라고 내미는 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축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이 예배만 성공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성공하여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배가 성공하는 모습을, 예배가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팬발로 거기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이걸 잘 기억하라. 너를 인도하여 낸 이유는 나를 섬기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이 말은 출애굽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하여 즉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섬기는 것이 50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영웅이 어떤 신이 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이 아니지요. 어떤 영웅이 어떤 나라가 어떤 신이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라, 즉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한 이 사람들을 내가 이 땅에서 약속한 대로 축복할 것이며, 저 맹세한 땅에 들어오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여러분들을 잘 오셨다고 맞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원하심을 알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또 여러분들이 몸이 옵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은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 정말 내가 하나 찔림을 받고 두 개 찔림 힘이 있지만 참고 손해보는 이 희생, 이 삶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 희생을 드리기 위해 명령된 절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명심하여 안식일에는 누구나 예외에서 모든 일을 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인의 날입니다. 주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이 명하시는 데라는, 주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대신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경 목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 중 어느 것이 옳은가에 관한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사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 등 구약의 것들은 장래일 곧 신약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림자가 정확합니까? 실체가 정확합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란 실체가 오기 전까지 맡겨두신 것이요, 실체가 나타나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동물의 희생제사나 할례나 여러 정결의식 같은 것들은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일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제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없지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할례 대신 우리는 침례, 세례 이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런 것은 또 지킬 필요가 없게 된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계셨던 안식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안식일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이 사망 가운데 계셨던 그 안식일은 그림자로 물러가고 우리는 실제 대신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주일로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서 모두가 예배드리는 날 이 주님의 날은 예배드리는 날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이 삶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를 나타내는 이 예배드리는 날을 기억하셔서 예배드리는 날이 예배드리는 날로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만사가 형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